주여 나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CHTV 56.9의 미디어 사역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가운데 하루하루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마지막 달 12월이 됐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살았던 건 없는가 하게 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나눈다든가 혹은 사랑을 한다든가 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과 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멕시코에서 복음과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지저스 멕시코의 최재민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사역 중이신 헤세드 선교회의 박사무엘 목사님 목사님 두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우리 최재민 목사님과 박사무엘 목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마 네. 저희가 TV를 시작하고 처음 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TV로는 처음. 네. 그렇죠. 네네. 자, 우리 각각 섬기시는 선교회가 다르지만 또 귀한 협력 사업을 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부터 우리 지저스 멕시코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름에서 아시겠듯이 멕시코 선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주로 멕시코에서 영화 상영, 기독교 영화 상영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교도소까지 가면서 교도소의 여러 사역 중에 또 하나로 자리 잡게 됐고 또 아주 뭐 우리 윤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멕시코에 굉장히 가난한 동네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한 두어 군데 이렇게 또 학교가 있는데 하고 또 아주 한국에서 여기 LA에서 오신 분들이 아 여기 꼭 옛날 한국의 청계천 같다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돌보는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저스 멕시코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2004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째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박사면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건강은 많이 이제 회복을 하셨고. 네, 많이 좋았습니다. 예. 아, 최근에 이식 수술 받으셨고 네, 간이 수술을 4년 전에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을 복귀했다가 네. 2년 만에 다시 그만두게 됐죠. 제가 4년 전에. 아, 네. 그랬군요. 건강상의 문제로. 예. 지금은 이제 좀 네, 지금 나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셋업 하는 것을 돕고 있고요. 가지고 헤세드 선교회를 한 5년 전에 아프기 전에 시작해서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선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저희가 하던 병원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네. 누워 계신 분들 위한 예배 드리는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한, 네, 환자들을 위한 예배에 네, 네. 예배를 네. 준비하는 사역이군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이전에 네. 그건 저희가 한 저희 부부가 한 18년 정도 한 것입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사모님은 건강 어떠세요? 네, 저희 와이프가 지금은 반신불수로 스트로크가 2년 전에 와서 아하. 지금 널싱 센터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주일날 그 널싱 센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녁 때. 아,
그렇군요. 저희 사모님도 빨리 건강을 네. 좀 회복하실 수 있으면 하는 저들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네. 자, 과거에 많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편집국장님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네. 지금은 이제 또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다니 듣던 중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멕시코 국경이 좀 와글와글 복작복작합니다. 네. 거기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과테말라, 멕시코 아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 니카라과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 현재 7,500명이 와 있고 아, 네네. 보통 매스컴에 4,500명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들은 거는 7,500명입니다. 아, 네. 그리고 멕시칼리, 그러니까 티와나 동쪽에서 한 두어 시간 떨어진 그쪽에서 지금 그쪽으로 통해서 3천여 명이 더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아마 저 요즘에도 계속 멕시코를 들락날락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티와나로 출입국 예. 하시는 거죠? 예, 예. 티와나 지역으로. 자, 그러면 예. 본인이 우리 또 두 분이 특별히 그 티와나를 통해서 국경을 출입하실 때에 예전과 지금 캐러밴들이 도착한 지금과 특별히 달라진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지요? 들어갈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네. 나오면서 보니까 국경에 그 이 CBP 네. 경찰들이 이렇게 그 방패 그 요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지키고 네.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아무래도 감돌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뉴스에서는 보니까 또 일부 이렇게 캐러밴들이 국경 쪽으로 접근하니까 애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최루탄을 발사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고 네. 뭐 이런 일이 심해지면 국경을 잠시나마 뭐 또 폐쇄하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주일날 네. 이제 땡스기빙 위켄 주일날 얘기를 뉴스를 전해진 것을 보니까 네. 몇 시간 좀 그 충돌이 좀 있었고 네. 또 몇 시간 동안 국경이 잠정 폐쇄가 네. 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캐러밴들의 공격과 이쪽에서의 또 공격과 서로 주고받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고 네. 저도 멕시코를 이제 오랫동안 들락거렸던 사람으로 네. 마음이 참 많이 부담도 됐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데 그 멕시코 정부 측에서도 참 이게 힘든 일일 거란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어요. 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다고 네. 해서 들릴 것도 아니고 네, 네. 참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래서 저들에게 영화를 그 이 큰 체육관에 이렇게 일부는 체육관에 있고 체육관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막 마당 같은데 네, 뭐 네. 운동장에 이렇게 조그마한 텐트 또는 텐트가 없으면 이렇게 쉐이드라도 예 블랭켓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그런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화 상영을 통해서 저들에게 일단 복음을 심어주면서 그 다음 스텝은 저들이 각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 방법은 하나님께 또 맡기는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객들에 대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객들, 스트레인저에 대한 관점, 성경적 관점은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긍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그 관점에서 우리 박사말 선교사님이 헤세드 선교를 시작하게 된 어떤 또 도전의 일들도 되는 거예요, 그죠? 헤세드라는 것은 네.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일컫는 하나님의 속성의 품성 중에 가장 높은 품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특히 멕시코와 중미의 선교사님들이 당신들 혼자서 사역한다고 느끼지 않고 네. 미주의 교회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아하. 느끼게 해서 미주의 네. 교회들의 자원들을 연결해서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해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겨울에 이 멕시코에 사례 담요 보낸 게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어떤 때는 뜸하시기도 하시고 네네. 네 어쨌든 많은 교회들에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추운 겨울나기에 마음과 그 또 따뜻한 사랑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의 담요 보내기가 되는 것이군요. 네. 이것을 15년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15년 전에 시작할 때 이미 한 4년 전에 돌아가신 황여행 선교사님이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했지만 저를 통해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황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저도 멕시코 선교를 오래 했기에 황여행 선교사님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멕시코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죠. 그렇죠. 선교교단의 목회자님으로 대단하신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줘요. 선교 신학교도 여전히 하시죠? 예. 장차진 목사님 아직 계시나요? 예,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막 안부가 여쭙고 싶은 분들이 선교사님 얼굴들이 막 떠오릅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랑의 담요는 이제 물질적으로 혹은 어떻게 이 남가주 쪽에서 동원이 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지는 사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영화 상영 이야기는 사실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영화 상영을 해서 선교하신다는 분을 제가 간혹 뵌 적은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완전히 전적으로 영화 상영이 주된 사역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 멕시코의 주민들이 영화를 한 편, 두 편 보면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나 도전 이런 것을 직접 목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지속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티와나 지리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좀 알면서 그 영화 상영 이제 도미니카 있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화 하면서 티와나의 상황 좀 살피자는 의미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그 영화가 끝나면 뭐 또 한 편 해달라. 영화 뭐 내일도 오냐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오냐 해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교도소 재소자들 특별히 할 일도 없을 테니까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일종의 문화라는 채널을 통한 기독교 문화. 멕시코는 또 가난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극장들이 멀티플렉스가 있음에도 소리 하나 뭐 이렇게 뭐죠 그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도 마땅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들이 위성 세틀라이트들이 있긴 있는데 빈민촌에도 있어요. 보면은 판자촌에도 근데 맛집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영화 상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그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들의 그 피드백과 또 그들이 변하는 모습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목도하셨겠어요. 이제 영화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앞에서도 보지만 뒤에서도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 사람들 태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의 헛눈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화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 혼자 이거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저한테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허그를 한다든지 하면서 3분의 1, 4분의 1이 꼭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해달라, 내일도 와달라. 이게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면 초이 또 가서 해라. 이런 메시지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또 와달라고 하고 가면 막 정말이지 두 번째 또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막 또 앞에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일을 끊으면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직무유기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 고아원, 재활원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또 교도소까지 하다 보니까 교도소들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이게 한국 사람은 눈 안 오면 안 춥다 이게 생각되지만 멕시코에 와 보시면 저녁에 되면 막윙하고 엄청 춥습니다. 왜냐하면 온기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뭐 따뜻한 이불이 두둑하게 깨끗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이나 이런 데 다 콘크리트로 돼 있죠. 다 콘크리트에. 기대 안 짓기도 벽이고 뭐 어떤 것 하나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바람막이가 되는 것 외풍도 심하고 그러니까 겨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울보다 뼛속까지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또 튀어나오는 바닷가 옆이라 늘 그 바다의 그 축축한 그 느낌이 늘 있기도 하고. 자, 그럼 티와나와 로자리또 뭐 이런 데까지 다 데카테 이 지역까지 다 움직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옹고, 로자리또, 오호스네그로스. 아 멀리 가네요. 거기까지는 조금. 오호스네그로스, 샌빈센테. 샌빈센테까지. 네, 교도소는 티와나에 항상 7, 8천 명이 있고 와. 여자들은 한쪽에 400에서 450이 있고 엔세나다에 2, 3천이 있고 거기에도 여자들이 한 150에서 200이 있고 네네. 예. 또 멕시칼리는 멀어서 자주 못 가지만 거기도 그렇지. 남녀 이렇게 있고 또 때까때에서 조금 더 가면 옹고가 있는데 옹고. 거기는 허벌판에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눈도 오죠. 얼마나 추운지요. 눈은 안 와도 바람 하고 바람 부는데 꼭 그 냉동고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여자 재소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재소자들에게까지 손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기까지 지난 15년이 결코 짧지가 않으셨겠어요. 한 해 한 해는 길을 이렇게 참 그 감 이렇게 규모 있게 나름대로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15년이 지내놓고 보니까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요즘에도 남가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멕시코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예, 갖고 계시고 저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있죠.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인벌브 돼가지고 왔다 가고 다 그렇게 뭐 의료 선교 또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또 올 때마다 아이들 먹는 거 또 유스드 뭐 학용 뭐 아이들 신발, 네네, 신발 뭐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사역하면서 주고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목사님께서는 그 영화 상영을 주로 하시지만 그래도 혼자 다니시는 것만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멕시코에서 영화 상영은 그게 무려 이제 20년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얘기니까 아, 그때만 해도 컴퓨터나 뭐나 들고 댕겨갖고 랩탑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프로젝터로 쏴주기도 했는데 이 오디오가 영 마땅치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계세요? 많은 제가 사람들이 있으면 노하우랄까 경험이 도미니카에 제가 선교사 할 때 거기가 전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요. 그렇죠. 멕시코도 뭐 예,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처음에는 아프리카라면 몰라도 도미니카에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것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줬을 때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최재민을 여기다 보내주셨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시골에서 시에서 나와가지고 반공 영화 보여주던 게 생각나가지고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반공 영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오디오도 이제 조금 좀 나아졌겠네요. 옛날에는 그 랩탑 가져갔다가 그 랩탑에서 플레이되는 랩탑 스피커 정도 소리에 막 수십 명이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따로 갖고 다니시고 이게 이제 TV 컴퓨터로 하면 거기가 먼지도 많고 그럼요. 아이들이 그 부잡스럽잖아요. 그런 게 탁 치고 그러면 컴퓨터도 망가지죠. 그래서 DVD 플레이어로 합니다. 초창기에 저도 컴퓨터를 하다가 DVD 플레이어를 프로젝터로 쏴서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스피커는 스피커 아주 그 롤란드인데 아주 영화에는 정말 좋습니다. 아하. 사운드가 저음과 고음 잘 나오고. 이제 우리도 또 멕시코 선교도 진화를 합니다. 조금씩 그렇죠. 아, 다른 교회들도 함께 협력사업을 하게 되나요? 영화 상영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는 그 남가주에서 저하고 관계해서 많은 교회들이 왔었어요. 지마에서 뭐 의료팀도 세 번이 왔는데 한 40명씩 이렇게 단기 선교로 한 번 올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교회들 금년에는 조금 슬로우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뭐 또 나름대로 또 저도 그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영화에 집중이 됐죠. 그랬군요. 다른 준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영화를 또 하나가 이제 너무 오래될만 하면 꼭 새로운 영화가 또 하나씩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꾸준히 하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쭐려고 했던 거였어요. 다음 질문이 영화를 또 이제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프로바이드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이 뭐지
영화를 불법 카피하면 안 되고 새 걸로 그리고 아, 제가 오지간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아. 그런 걸로 걸릴 일은 없고 그렇죠. 예. 퍼블릭 상영이라 할지라도 예, 예. 예. 돈을 받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네. 하는 곳이 뭐 교도소, 고아원, 깜포, 재활원, 쉘터, 뭐 재활원 마약 협센터, 네. 재활원, 뭐 교회, 시골 교회 그런 바깥에 바깥에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천막 영화 많이 돌릴 때 중국 무술 영화 많이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을 마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밤에 되면 쫙 모여서 보고선 귀에 그 달동네 같은데 보면 이 공터가 있잖아요. 공터에다가 이렇게 맞죠. 스크린 쳐놓고 하고 사람들 보고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옛날에 저도 섬기던 그 각 지역들에 떠올라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럴 때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 동네 이벤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영화 상영한단다. 네. 네, 네. 서커스 보러 가자 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영화 보러 가자 네, 온 동네가 네. 다 나오는 네, 네. 정말 귀한 일일 텐데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막상 모으고 또 이렇게 복음 선포도 하시고 좀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모일만 한데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지역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실컷 힘들게 갔는데 사람 안 모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야유에서는 잘 처음에는 시도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실내 딱 이렇게 돼 있는 데서만 하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밝으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해요. 되고, 예. 그러니까 불을 다 끄고 낮에 거죠. 할 때는 창문에다가 그 담요 또는 그 이렇게 뭐야 박스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면 집중도가 아주 좋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멕시코 지역을 섬기는데 네. 이렇게 한 분은 영화와 또 겨울이면 담요로 또 우리 헬세드 선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주고 또 이제 선교회와 어떻게든지 네트워크를 갖도록 하면서 애쓰시는 또 이런 귀한 사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뭐 박사모엘 목사님이야 크리스천 헤럴드의 편집국장으로 또 오래 네. 계시기도 했지만 최재민 선교사님도 사실은 저희 멕시코 지사장님이세요. 네. 멕시코 선교도 좀 선교 소식도 종종 전해주시나요? 우리 박사모엘 네. 목사님이 네. 아주 지극정성 그 하트가 멕시코와 중미에 있어가지고 네. 또 제가 이렇게 또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UCLA에서 인류학 전공할 때 지역 공부를 갖다가 중미로 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네. 멕시코와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사랑하고 음식도 최애하고 하루에 타코를 한 번씩 먹지 않으면은 정말로요. 흘라고. 네네.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어느 곳에 이렇게 박아서 일하라 할 때는 다 분명히 그런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조심성 그 생각을 100번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한두 번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사람. 예. 예, 예. 자, 우리 최재민 목사님이 도미니카에 계셨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국에서 도미니카, 도미니카에서 네. 미국, 네.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뒤에. 이거 한번 긴데. 네, 짧게라도 뭐 해주세요. 그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어느 네. 선교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제가 늘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그 부담감 가지고 살고 또 제가 학창 시절에는 뭐 고등학생 때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어이 최 목사, 최 장로, 최 집사 안 들어본 게 없어요. 근데 또 군대 가니까 예수가 됐어요. 별명이. 그래가지고 어이 최예수, 최예수 제대할 때까지 그 3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요?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제 그 군대 훈련소에서도 1분 밥 먹을까 하는데도 꼭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군대에서 먹기 급해 죽겠는데. 네, 먹기 네. 급한데. 그러니까 아예 금식을 하면 모르는데 한두 술 들어가고 식사 그만하면 이 뱃속의 거지들이 얼마나 먹는 거 달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도
제가 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예.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내 친구들한테 그 뭐 군대하고 학교하고는 전혀 들리니까 뭐 최목사 해도 될 텐데 왜 최예수까지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1974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CCC 겨울 수련회에 가가지고 아, 네. 그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 그 후에 김중근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기초가 딱 그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974년 1월인지 2월인지 하여튼 겨울에. 그때쯤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사모 목사님은 40년 정도. 40년이나. 저는 목사님. 외가적으로 네. 5대째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감리교회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은 72년도인가 73년도에 국민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복음서 이제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 읽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네. 그래도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신앙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는 것과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는 것하고 그건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목회자로서의 콜링은 언제 받으셨어요? 두 분 각각. 저는 그 도미니카에서 갈 때만 해도 평신도 선교사로 갔죠. 아, 도미니카를 선교사님으로 가셨군요. 예, 예. 네. 그때 도미니카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단 관계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에 제가 인볼브가 되면서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보다는 신학을 해야 이런 일에도 좀 더 클리어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도 계속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또 이제 평신도 선교사도 선교사지만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96년 LA로 오면서 바로 신학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박상훈 네. 목사님은 UCLA에서 대학을 다닐 만큼이었고 네. 인류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류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저는 사실 국민학교 6학년 때 불체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술대위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서원을 하고 부르심이 수차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도 있었고 4학년 때도 있었고 수차례 있었는데 다 다른 거 좋다고 싫다고 거부하고 사실 UCLA 인류학 공부한 것도 그때도 부르심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식을 택하고선 부르심을 거부하고선 그 인류학을 공부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두 번째 신유 체험을 하면서 이제 90년대 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서 이제 이번에 안 따르면은 이번 부르심이 안 따르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 걸 알고 예. 순종해서 98년도에 신학교에 편입하고 한국에서 편입하고 다시 한국에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사 신대원을 다니면서 신학하고 이제 2000년도 2003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헤럴드의 편집국장을 으로 들어오면서 예. 그때 이제 목사님 네. 지저스 멕시코 기사를 쓰면서 사실 목사님을 우리 저희 신문사로 모셔오고 멕시코 이제 화보집 때문에 모셔오고 관계했던 중간 역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때 예. 그때부터 지원하게 된 겁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도. 그 삶의 그 구석구석 코너 코너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 묶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무슨 역사를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아멘, 하지만 아멘. 이렇게 꼭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또 필요한 사람을 아멘. 또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동의합니다. 지금도 뭐 제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한 번도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어느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지만 5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교회들의 협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12월이 됐으니 따뜻한 사랑의 담요가 또 이제 분명히 필요한 시즌이 왔습니다.
사실 1년 12달 사랑의 담요가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때가 12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그분이 내 땅 이 땅에까지 오시기까지의 낮아짐과 또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사랑의 담요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도 두 분 또 다른 여러 협력들과 함께 사랑의 담요를 멕시코로 보내기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걸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주로 메인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많이 했죠. 근데 그 사실은 달동네 또는 청계천 같은 데도 아주 가난하죠. 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일부를 약간 그 해서 그 필요한 대로 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도와주고. 예, 오오스네그로스라고 엔세나다에서 40km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렇게 분지로서 여름에는 무지 뜨겁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제가 영화 가지고 한번 보니까 어떤 꼬마가 이렇게 코 나오면 우리 어렸을 때처럼 네. 이렇게 닦았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다 금이 갔어요. 예, 그 믿어집니까? 그렇게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담요를 매년 일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년에는 이제 또 그 여유가 된다면 우리 박사물 목사님 이래서 더 그러는데 네. 그 난민들에게도 좀 이렇게 그 어떻게든지 좀 여유가 돼가지고 난민들에게도 그 담요가 좀 전달되기를 원해서 네. 오늘 이 TV 자리도 이렇게 마련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년에 이렇게 12월 한 달을 모아서 가지고 가신다면 보통 한 몇 장 정도의 담요를 모으시나요? 평균? 예, 그 황성 교사님 때는 뭐 수백 장, 뭐 천 장도 아마 더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면서는 뭐 몇백 장, 그 보통 한 장에 10불 꼴로 잡고 네. 그 10불보다 더 낮은 거 있는데 그거는 너무 질이 안 좋아서 멕시칸이 멕시칸에게 줄 때는 뭐 그것도 감사하겠죠. 근데 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그 정도는 못하고 그 10불 넘는 것은 또 너무 비싸니까 소수에게만 혜택이 네. 갈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너무 좋은 거는 못하고 10불 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2불 한 장에 그래도 10불. 예, 네.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혜택이 갈 수 있고 네. 정말이지 교도소 가면 이 뼈 그 정말 냉동고에 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장 그 11월 11일 날 그 영화 이렇게 15일이구나 15일 날 영화 하는데 교도소 통과해서 그 영화 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서 저를 만난 거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할 수 있죠. 그러는데 그 인사 끝나자마자 제게 초이 오쿠포 고비야 무초 네세시다. 아, 네. 교도소장이 제게 무슨 체면 그 나름대로 체면이 있을 텐데 아 제게 그 담요를 그 외국인에게 그 담요 그 뭐 좀 구해달라고. 자기야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재소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불 따뜻하게 덮고 자도 잠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담요 하던 거 생각나고 제가 이제 재소자들 방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그 추운 데서 그 자는 거 이거 생각하면 황성 교사님이 늘 잠이 안 온다고 그랬었어요. 네. 겨울에. 저는 그때는 아이 재소자들 뭐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그 추위가 제게 그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네. 전달이 돼서 매년 겨울마다 이거를 그냥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그러니까 교회들이고 또 혹은 개인들이고 네. 이번 겨울을 날 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네. 10불이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죠. 담요를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잘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한 번쯤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네.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성탄쯤 되면 무슨 일을 할까 혹은 어디 좀 도울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꼭 네. 그게 시즈널한 생각인 것이 좀 길티할 만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될 텐데 혹시 누군가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절반쯤 잘라서 이것은 네. 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담은 10불짜리 한
담요 한 장을 드리는 일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뭉클하고 듭니다. 자, 이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컨택을 하세요? 일단은 이메일로 아직까지는 주로 제가 헤럴드에서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관계한 대형 교회들과 중형 교회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그래요. 작년에는 몇 장 하셨어요? 작년에도 한 500여 장은 하지 않았을까. 매년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컴퓨즈가 되는데 네. 적어도 매년 한 500여 장은 이상씩은 한 것 같고 그렇군요. 지금 박 목사님 딸이 하이스쿨 다니잖아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이렇게 좀씩 모은 것 중에서 담요값을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참 제가 참 마음이 울컥하죠. 네. 그 아이도 멕시코에 몇 번 아빠 따라서도 오고 작년에는 그 여름에 썸머팀 왔을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10월 동안 여러 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그랬었어요. 멕시코 국경을 물건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예. 예전에 저도 오랫동안 구제사역, 뭐 의료사역 해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로서리를 사 가져가는 것도 음식이나 예. 이런 거 가져가는 것도 뭐 이것도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8년 전, 7년 전, 8년 전의 이야기니까 점점 더 까다롭게 물건 반입을 어렵게 했고 특히 이제 헌옷이나 헌신발이나 이런 거 가져가는 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 요즘은 더 까다로워졌으면 예. 까다로워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비행기 타고 어디 다른 나라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국경에서 다 그 이렇게 세금 내야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네. 세금 안 내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그 전에 이제 거의 프리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 1, 20불 내려면 또 2, 30불 내려면 좀 아까운 마음은 솔직히 들어요. 네. 그러나 그걸 각오하면 얼마든지 네, 감사하게 네. 이 일을 할 수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불만 세 이불을 500장을 가져가면 아니 거기서 사는 현지에서 아 현지에서 사는군요. 예. 예. 담요를 여기서 구입해서 하면 비싸요. 담요도 그렇군요. 비싸고 물량을 국경 통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10불당에서 현지에서 멕시코에서 좋은 담요를 사서 가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7, 8년 전의 네. 이야기가 여기서 핫도그니 뭐 무슨 음식이니를 다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려워지길래 네, 아예 거기서. 헌금을 받으면 그걸 들고 멕시코 국경을 넘자마자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많이 있어서 네. 거기서 사가지고 가서 월마트도 있고 네. 코스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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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네. 아 새롭더라고요. 소리 하나도 있고 그렇죠. 네. 큰 슈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음료수 같은 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괜히 차만 또 차에 사람들 많이 타고 또 네. 다른 구제품들도 있는데 거기서 사면 그냥 뭐 재밌죠. 4분의 1 까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도 현지 옛날 생각이 막 한국 분들도 교회들도 그 현지의 마켓도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네네. 계기고 이렇게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네. 이렇게 좀 섞어서 병행해서 하면 좋고 뭐 혹시 세금을 안 내면 또 안 낸 대로 기쁘고 세금 좀 내라고 하면은 좀 기쁨으로 또 내주고. 보통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겨요? 보통 2, 30불입니다. 아, 보통 2, 30불. 근데 그 작년, 금년 여름에 아주 한 교인은 아주 큰 일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새 옷을 그 박스채로 이렇게 와지다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교인은 뭐 차도 다 뺏기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럼에도 여러 번 물건 다 뺏기고 돌아 나가라 그래갖고 돌아 나오고 예. 또 다시 들어가고 뭐 예.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긴 예. 합니다. 그런 네. 일을 아버지. 당할 때는 정말 멕시코 잠깐이지만 치다보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조금 저녁되고 그러면 그래도 이 일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도 해야지 네. 하고 지금까지 와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헤세드 선교회와 지저스 멕시코에서 지난 15년간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왔던 사랑의 담요입니다. 한 장에 10불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니겠어요. 다만 모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나라는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내가 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좀 더 도전을 좀 주시고요. 우리
자막으로 아마 이제 연락처랑 이런 거는 좀 나가겠죠. 예. 예. 그 교도소에 담요를 보낸다 하면은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정부에서 안 하고 그것도 LA에 있는 한인교회 또는 선교사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뭐지? 손톱깎이 하나 못 가지고 비누 한 장 못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반대입니다. 웰컴입니다. 뭐든지 가져다 주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물론 멕시코가 뭐 OECD인지 뭔지 뭐 굉장히 부자 나라로 평가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도소나 이런 데는 제 범죄자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먹이는 거 또 옷 정도 이렇게 주지 필수품 하나 주지 못합니다. 면회 오는 가족들이 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거를 다 뭐 화장지, 치약, 칫솔, 네, 비누, 뭐 또 뭐 겨울에 이렇게 빵모자까지 그렇게 다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가족이 없으면 그 얻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빈 뭐 치약 얼마나 얻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체면상 못 얻어 쓰고 그러면 이빨 다 상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그 화장지도 얻어서 쓰려면 그 남의 신발이라도 빨아주고 옷이라도 좀 빨아주고 이렇게 해야 그것도 또 얻어서 쓰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요는 감지덕지죠. 그리고 담요를 왜 한 해 했으면 또 안 하고 매년 하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담요가 이렇게 미국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에 이렇게 재봉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다 뭘 감출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도 불시에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털어서. 막 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감출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돼. 아, 그리고 국경 통과도 어렵고 끝에를 이렇게 낙엽대기 낙엽대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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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렇게 뭐 커버가 돼서 터진 돼 있는 건 안 되는 그런 거 안 되고 그렇군요. 1년 네. 뭐, 예. 1년 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목화로 굉장히 그 따뜻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계속 추우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잠자는 거라면 여기에 이제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좀 여유가 되면 또 이렇게 좀 깔고 자고 깔고. 예, 매트리스가 따로 특별히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1년 다 가기 전에 쉽게 말해서 1년용이에요. 이게 다 떨어지는 거죠. 또 네. 그리고 또 자주 빨거나 할 수도 없고 예예 예. 예, 그냥 쓰고 예, 그냥 덜덜덜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재소자들이 나가고 그러면 제가 한번 창고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있는데 다 너덜너덜한 거 그냥 이렇게 비치면 다 비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절대 안 쓰죠. 그러는데 그 창고에 이렇게 보관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는 줄 거예요. 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추위를 가려주겠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담요 주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군요. 조금 네. 추위를 그래도 네. 좀 가릴 수가 있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태복음 25장에서 객들 돌볼 때 객들을 볼 때 감옥에 갇힌 자들 돌보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 교수님 말 들으면 영화를 보거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람들이 처지가 진짜 막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 받은 게 무지 높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재소자들의 네. 복음 전파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네. 생명줄 잡듯이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정말로 귀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올해 이제 2018년 12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의 담요가 300장이 됐든 500장이 됐든 필요에 따라 또 필요한 손길들이 예, 필요한 손길들이 연결되어져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조금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만 너무 따뜻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아픈 자들이 있고 외로운 자들이 있고 버려진 자들이 있으며 소외당하고
추운 겨울에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겨울 2018년 올해는 따뜻한 담요 한 장을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성탄 시절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